Thank you.
Thank you.
황풍일대 동해는 청룡기요 북에는 현무기요 남해는 주자기요 서해는 백기로다 중앙에는 황기를 곱고 오방기치를 통서 사방으로 좌르르르 버리워고 발 벗고 머리 풀고 학창학대 뛰고 다네 올라동 남풍 비른 후에 다 하나를 굽어보니 강상에 둥둥둥둥 떠오는 배 서성 전공에 된 줄로만 알았더니 자룡의 배가 분명하다 즉시 다나하로 나려가니 자룡선 적은 대하였다가 선생을 폐입고 급하는 말이 선생은 최후이야 하없이 명동 남풍무사이 빌어 계시나이까 동남풍은 무사히 빌었으나 뒤에 추병이 올 듯하니 어서 배돌이여 행선을 하라 자룡이 아짜우되 소자 하나 있어니 무삼염려가 예사오리가 즉시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갈 때 주윤오숙 따려 하는 말이 공명은 제아머리 상통천문 하달지육도 삼낙을 무불능통 할지라도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동남풍필기는 만무로구나 말이 맞지 못하야 풍운이 되자 하며 동남풍 일어날 때 검정 구름은 뭉게 뭉게 내 성병력은 우르르르르 바람은 지동치듯 번개는 번쩍 빗방울은 뚝뚝뚝뚝 떨어질 때 주여 깜짝 놀라 북창을 열고 남병산 바라를 보니 단상의 깃발은 펄펄펄 아부기여 서북을 가리워질 때 이때에 서성정봉 양장 불러 분부하되 공명은 천신 같은 모사니 저런 모사를 두었다가는 이루하니 미칠 듯하니
너의 두 장수는 불문곡직하고 남병산 올라가이어 공명의 머리를 베어들 오라. 만약 베어오지 못하면은 군법 시행을 행하리로다. 사성정범 군부 듣고 필마당 일어 장창을 높이 들고 서성일랑 수로로 가고 정봉일랑 육로로 가요. 남병산 올라가니 북명선생은 간 곳 없고 다만 남은 건 좌우 단지 긴 군사뿐이라. 군사다려 묻는 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느냐 군사여짜오대. 팔 벗고 머리 풀고 단에 올라 동남풍 빌은 후에 단하로 내려가시더니 어디로 가신 종적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성이 그 말 듣고 대경하야 산하로 충충 나려가 강구를 점점 당도하니 강구의 인적은 고요한데 다만 남은 건 좌우 강지 긴 사공뿐이라. 사공 다려 묻는 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느냐 사공 여짜오되 이제 왜 난 사람 발 벗고 머리 굴고 구절 죽장 짚고 예 왔었더니 당상으로 왜 한 편주 둥둥둥둥 떠오더니 외난 장수 선두에 성큼 나서 양손으로 파고서 선생을 맞아 모시고 강상으로 행하더이다. 한정실 유황순 턱이 저런 영장을 두었건만 오왕 손거는 다만 인자뿐 이 천 일을 거역지를 못하여 나는 돌아